카지노 정책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의 잦은 말 바꾸기가 도의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카지노에 대한 제도 정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자본의 진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카지노 문제에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취임 당시에는 신규 카지노 허가는 없다고 공언했다. 최근에는 특정 업체까지 거명하며 필요성을 옹호했다는 겁니다. 뭐 무슨 지사가 신화역사 공원의 대변인이냐, 운영인 신화역사 공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제주도가 추진하는 카지노 조례에도 뚜렷한 관리 감독 방안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례는 전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을 불허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위 법령들이 개정이 되고 나서 그걸 조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조례 먼저 하고 상위 법령 개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제도 정비를 하자. 그래서 그런 토대 위에 그 다음에 신규를 하든 뭐를 하든 그 다음에 문제다. 이건 저희 도정이 계속 일관된 방침이기 때문에. 제주로 주소를 옮기겠다던 손정미 제주 컨벤션 센터 사장이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풀옵션 형태의 주거 환경을 좀 찾다 보니까 이제 1년간 장기 임대를 했습니다만 이후로는 좀 더 이제 시간을 가지고 좀 정착할 수 있는. 의원들은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읍면동 예산의 배정을 제주도가 유보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의회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